12월 28일입니다. 제가 오늘 면접을 보러 가요. 어제 한거 보고, 그리고 오늘 한거 보러 갑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취업 준비하면서 지냈고, 그리고 취업 준비하면서 그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운동도 계속 하긴 하는데, 이렇게 잘 먹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너무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거를 너무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후회 같은 건 없는데,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역량에 못 미치는 내가,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나 이런 시간들을 되게 잘 활용해서 써왔는데, 나는 너무 우물안 개구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올해 안에 취업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올해가 3일 남았거든요.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이 가는 데는 제일 그 좋은 안 나와? 안 가면? 아니야? 40몇 분 전에. 아닌데? 그리고 밥한개 그냥 비싼 걸 안 입혀도 몇만 원짜리 밥한 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고 미국. 오늘은 1월 15일입니다. 벌써. 이제 진짜 다 설날 지나면 바로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가게 됐는데 진짜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너무 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진짜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많이 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취업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되게 삶에 대한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지금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처음 경험하는 거는 뭐든지 설레고
귀엽잖아요. 제가 딱 약간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브이로그 촬영해. 정도 다 싸긴 했는데 아직 챙겨야 될 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마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끝나고 오는 길에 이거 약도 사고 이거 마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의사 주치인 또 폴리도리라는 사람하고 제네바에서 만나게 돼요. 같이 여행을 하게 돼요. 네. 또 제네바에 갔는데 그 전에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면 인도네시아에
So really you ain't gonna hit me back, yeah. Now it's all just you got me on blast, damn. You're over it, I've been done. We're so toxic, can't get enough. Ooh, I'll go and say it like a mantra. You know